계시오! 계시오! 사람 좀 살려주시오! 문 좀 열어보세요! 살려주세요! 무슨 일입니까? 여기 의원 때문에 왔소! 사람 좀 살려주시오! 아주, 저는 아직 병자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의원이 아닙니다. 유연대로 가십시오. 거기까지 언제 갔단 말이오? 사람 숨이 넘어가는데 제발, 제발 좀 살려주시오! 예?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제발! 제발 좀 부탁이요! 제발 살려주세요! 좀 살려주시오! 준아, 사람부터 살리고 보자. 안으로 드시죠. 고맙습니다. 당신은 양태를 불러주시오. 예. 어머님, 방 안에 불을 더 밝혀야 되겠습니다. 평나무 기름보다는 부엌 선반에 있는 들기름을 사용하는 게 더 밝을 것입니다. 알았어. 저... 어찌 된 거요? 그게 어찌 된 거냐고 묻지 않았어. 저 목을 맸소. 얼마나 지난 거요? 목을 맨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모르겠습니다요. 방문을 열어보니 이 몹쓸 것이 그만 정신을 잃고. 의원님, 제발 제발 2년 목숨만을 살려주시오. 제발 살려주시오. 예. 저 빨리 덤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알았네. 따님의 저고리와 치마를 벗겨 주시오. 저고리를 벗기라니. 시키는 대로 하시오. 이 수건으로 따님의 옥문과 한문을 막아주시오. 예. 없어야 할 텐데. 어찌 된 게요? 왜 눈을 못 뜨는 거요? 정말 숨은 돌리는 거요?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오? 정신 좀 차려! 눈 좀 떠봐, 이거다! 스스로 목을 맨 자라 할지라도 명치에 온기가 있다면 살릴 수 있다. 가슴을 문지르고 팔다리를 펴서 길을 통하면 숨을 돌린다 했거늘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양태야! 양태가 거기 있느냐? 양태야! 예, 형님. 가서 수탉 한 마리를 구해오너라. 예? 아니, 갑자기 왜 수탉이... 말 시키는 대로 해! 예. 이전 젠장. 아, 이 시간에 어디 가서 수탉을 구해?
여기까지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거? 아, 이러다가 이거 사람 잡는 거 아니야? 물러났어. 예? 형님, 양태입니다요. 들어오너라. 예. 자, 형님, 여기 저 수탁입니다요. 너 형님 왜 이러시오? 병장 입을 빨리 가라. 빨리. 집에 소주가 있으면 닭똥을 풀어 가져오시오. 뭐 하는 짓거리야? 얘는 숨소리조차 없는데 저 혼자 헐떡거리고 있으니 이러다가 얘 미용실 끌어놓는 거 아니야? 이런 진정하시오. 네? 배운 대로 시행하고 있을 터이니 제발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아,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 언제까지? 이런 게. 아, 아가, 아가, 아가. 예, 예, 예. 순도가, 순도가. 순도가. 아니야, 아니야. 순도가, 순도가. 너 왜 이러냐? 너 왜 이러냐? 순덕아! 순덕아! 아가야, 순덕아! 눈을 좀 떠봐라! 이놈아, 이놈아! 니놈이 내 딸을 죽였어! 멀쩡한 내 딸을 니놈이 죽였어, 이놈아! 순덕아! 살려내, 이놈아! 어떡할 거야? 제발 고정하십시오, 제발! 고정하라니! 생태 같은 내 딸년이 죽었는데 고정하라니! 이놈아, 어떡할 거야? 말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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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봐, 이놈아! 서방님! 서방님! 병자를 보십시오, 서방님! 순도가... 살았어. 살았대. 심장의 온기가 되살아나서 숨을 돌렸어. 순도가. 얘야, 얘야 순도가. 눈 좀 떠먹어라. 그래. 여보, 예. 순도가 눈을 떴어. 예, 순도가. 애비다. 아유, 여보. 애비야, 애비 보이냐? 살았어. 살았어. 아유, 순도가. 순도가. 준아, 서방님, 갑자기 형이 저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라니 당치 않으십니다. 아니요. 이리 목숨을 구해주셨는데 제가 무지해서 행패를 부렸으니 의원님 볼 면목이 없습니다. 경황 중에 무슨 정신이 있으셨겠습니까? 개의치 마십시오.
비록 목숨은 건졌다나 오랜 시간 기가 막혀 있었으니 차후 조리를 잘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처방을 알려드릴 테니 신경 써 돌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형으로 의원님 만나 목숨은 건졌지만은 또다시 죽겠다고 난리나 피지 않을까 그게 걱정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처자가 목 울면 사연이라도 있는 거요? 저 이 아이에게 몹쓸 병이 있습니다. 이제 혼인을 하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부끄러워 목을 맨 모양입니다. 아니 몹쓸 병이라면 애끼요. 애끼가 뭐냐? 예, 겨드랑이에서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다가 혼사날이 다가올수록 아이가 시름시름 마른 것을 보고 그제야 눈치를 챘습니다. 신혼 첫날 신랑에게 보이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했을 때 그저 해보는 소리거니 했는데 소문이 날까 두려워 의원은 찾아가지를 못하고 그저 좋다는 거는 백방으로 다 찾아 헤맸지만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애기 저 방도가 있습니다. 예? 그게 정말이요? 집에 가는 대로 돼지고기를 준비하십시오. 새벽 인시경에 돼지고기를 썰어 겨드랑이 털을 덮을 만큼 끼고 있다가 날이 새면은 감초를 한 잔 끓여 마시기를 매일 반복하면 됩니다. 만약 이 방법이 효과가 없을 때는 농고동을 잡아다가 살아있는 채로 키우면서 그물 속에 파도 한 톨을 넣어 겨울에 대여세 정도 재우면은 그 전체가 물로 변하는데 그걸 겨드랑이에 바르면은 다시 냄새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살펴가십시오. 예예예. 예, 예. 저 이걸로 사례가 될런지. 아닙니다. 사례를 받자고 한 일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병자를 치료해주고 치료비를 안 받는 의원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저 어서 받으세요. 받아주세요. 저는 아직 의원이라 내세울 처지가 아닙니다. 저를 믿고 따님을 맡겨주셨으니 오히려 제가 감사할 따름이죠. 안 될 말씀이에요. 제 딸년 목숨 구해주시고 몹쓸병 치료하는 방법까지 일러주셨는데 어찌 염치도 없이 그냥 간단 말이오. 자자 어서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네? 받으시오 형님. 아무런 가락지가 사람 목숨 값보다 귀하겠소. 환자의 약값을 치르려면 돈이 필요하실 겁니다. 따님의 병관을 하는데 쓰도록 하세요. 아 그래도 이게 저 이 사람의 도리가 있는 법인데. 이 아이 말대로 하세요. 따님이 기력을 회복한 것으로 사례는 충분히 하신 겁니다. 내 이 은혜 꼭 갚으리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그렇죠. 정말 대단하시오. 언제 그렇게 의술이 있는 거예요? 밤새 진을 뺐으니 시장하겠다. 네, 얼른 조반 준비하마. 들어가 잠시 눈이라도 붙이시지요. 아니요, 몸도 무거운데 당신이 했었어. 양태 너도 수고했다. 아유, 뭐 제가 한 게 있겠습니까? 수탁은 어디서 구했느냐? 에 그게 월담을 했소. 뭐야? 어쩝니까? 그 시각에 달리 구할 방도가 없으니. 이런 망할놈. 가서 정중히 사죄하도록 해라. 예,